오늘은 제가 목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제처럼 뭔가 텐션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며칠 남았는지 확인해보고 4일 후 이렇게 얘한테 말을 걸어보면은 며칠이 남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4일 후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해가면서 캠핑을 최대한 덜 하고 그 다음 이벤트상 어쩔 수 없이 자야 되는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체크해가면서 4일을 맞춰가면서 레벨 올리고 그 상태에서 얘 레벨을 최대한 올려가지고 이벤트를 그 무술대회 이벤트를 딱 하면은 됩니다. 일단 요 상태에서 위스퍼링 윈들이라고 새로운 동료가 들어와야 그래야 좀 경험치를 올려줄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를 얻기 위해서 잠깐만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퍼링 윈들 얻고 그 다음에 걔 데리고 이제 퀘스트를 하는거죠. 이 포가튼 사가의 퀘스트가 한정이 좀 많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퀘스트를 다 할걸 해버리면, 그 파티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버리면은 이제 다른 애들이 못하니까, 나중에 들어온 애들은 못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풀파티를 만든 다음에 퀘스트를 하는게 좋아가지고 여기서 동료 한 명을 더 추가해서 퀘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메 전용쾌 아직 안 지났어요. 그게 제일 하이라이트죠. 요 파티는 딱 파메 퀘스트랑 그 다음에 인간 여자 파이터, 그렇게 두 명의 퀘스트가 제일 볼만한 것 같아요. 그나마 나나나난난난. 자,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이 자리건드 마을에서 도박을 해서 위스퍼링 윈들이라고 하는 동료를 얻어야 돼요. 근데 그 동료를 얻기가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말 안하는 아이 퀘스트를 어제 안 보여드렸구나. 오늘 해야겠다. 일단 위스퍼링 윈들부터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 근데 돈 얼마 있지? 3만원? 애매하네. 잠깐만요, 이 도박 퀘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다 없앨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좀 딴 걸 사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써야 되나? 34,000원이니까 좀 팔아가지고 34,000원을 맞춰가지고 저걸 사야겠다. 그럼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보자. 팔만한 똥템 1800원, 리더 아머 이런거 팔고, 우드쉴드 팔고, 파워블레이드, 아 우리 프리스크한테 뺏은거였지 이게, 어택링, 그 다음 카우스브레이커 냅두고 여기서 딱 요거까지 팔면은 그래 딱이네. 좋아. 자, 이 돈으로 플레이트메일 미스릴 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걸 딱 사주고, 아 네, 게임님, 예, 몸조리 잘하세요. 들어가세요. 자, 요 친구가 그냥 메이지가 아니고 파이터 메이지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못 끼네요. 젠장. 잘못 샀네. 예, 젠장. 저 나중에 도박하고 팔지 뭐. 지금 팀의 컨셉은 미녀 파티입니다. 미녀 파티. 자, 어쨌든 돈을 다 줄여놨으니까 이제 이 돈으로 돈을 다 날려야 돼요. 돈을 한번 다 날리고 여기서 이벤트 발동. 으아, 돈을 다 잃었어. 미친다. 잠깐 자리 좀 비켜주겠어? 응? 자, 다시 한번 카드를 주실래요? 이제 돈도 없어. 나한테 돈이 좀 있어. 지사하게 비상금을. 자, 여기가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따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땄네. 한 방에 끝났네. 좋아. 이건 사기야. 이 사기꾼. 왜 이래요? 저 쓰면 깨끗이 시인해요. 이제 시인하라 그러면 이제 시를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좋아, 상대해주지. 헛, 무슨 일이죠? 아, 죄송합니다. 호호, 저희 도박사 실수한 모양인데 용서하시죠. 그나저나 엘프면서 제법 하시는군요. 원래 엘프는 머리가 좀 나쁜 걸로 아는데. 호호호. 뭐라고? 좋아, 본때를 보여드리지. 포기한 달리 오기가 있으시군요. 하지만 하급 엘프가 다크 엘프인 날 이길 수 없을 텐데. 뭐야, 좋아. 내가 만약 당신에게 못 딴다면, 천 이상 못 딴다면 당신한테 따기를 맡겠어. 하지만 그 이상 딴다면 당신 나의 노예가 되는 거야. 굿, 자신만만해 하는군요. 좋아요, 그건 재밌겠군요. 자, 그럼 시작하죠 라고 하는데, 이 게임상에서 술, 맥주가 250인데 천이면 맥주 4잔밖에 못 사는데 이 돈으로 막 노예라니, 이 좀 물가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이게 게임이 이상해. 이건 100%네 닦고. 이 맥주 4잔의 노예라는 게 그러게, 따귀랑 노예도 좀 웃긴 비율이고. 오,
10일 애매하네. 닫고. 자, 1000 이상을 따야 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기본 자금이 1000원이에요. 그래가지고 2000을 따야 합니다. 2000. 아, 이게 뭐니. 어? 야, 트리플이 여기서 나와버리네. 끝났네. 야, 10, 10, 10이 나왔어. 웬일이야. 저 7배죠. 7배를 땄기 때문에 저 진짜 웬만해서는 게임 한 20판 정도 하면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거거든요? 저게 나와버렸네. 저 진짜 안 나와, 저거는. 자, 뭔가 약속을 했던 걸로 아는데, 후후, 내가 지다니, 막 그러죠? 제 젠장! 좋아, 특별히 선택의 기회를 주지. 여행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던가, 아니면 약속대로 나의 노예가 되던가. 엘프 따위의 노예가 될 수 없어. 오, 그렇다면 우리 도와주겠다는 말이군. 왜 말이 없나? 나의 노예야. 알았어, 도와주면 되잖아. 오, 그럼 일행이 한 명 늘었군. 요렇게, 와, 이 퀘스트 되게 원래 오래 걸려요. 이 위스퍼링 윈들이라는 녀석을 동료를 얻기 위해서 도박을 진짜 수십 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그냥 신속으로, 속공으로 끝나버렸네. 자, 위스퍼링 윈들이라고 이렇게 7레벨에 다크 엘프가 들어왔어요. 파이터 메이지고요. 카드를 날릴 수 있는 카드, 드레스, 아머 브레슬릿, 요런 아이템을 끼고 다니는 녀석인데, 예, 유용한 법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캐릭터입니다. 어쨌든 저 친구 얻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라프라미스 이벤트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들어오면은 여기서 핵심 퀘스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이제 어떻게 하지?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당신은 누구? 저는 의자왕이라고 합니다. 아, 뭐 당신이 의자왕요? 아, 반갑네요. 우선 일단 한번 제 얘기 좀 들어달라니까요. 자, 이렇게 지네 식당 얘기를 계속 쭉 하는데, 본론만 얘기하시오. 아, 예, 사실은 우리 극장 식당 인기 가수 라프라미스가 실종되었다니깐요. 내일 밤에 큰 쇼를 열 예정인데 만약 그게 망치면 나는 해고라니깐요. 엉엉엉. 어머, 라프라미스? 그 유명한 가수가 바로 이곳에? 왜, 유명한 가수야? 그럼 유명하고 말고 나 같은 가수 지망생들에겐 우상 같은 존재지. 아, 가수 지망생이셨구나. 자, 이렇게 일행 중에 인간 여자 파이터가 있으면은 요런 추가 대사가 떠요. 원래 이게 없거든요? 후하, 네가 가수를 한다고? 무시하지 마. 이래봬도 전국 노래 뽐내기 대회에서 타르니아 지방편에서 장려상을 탄 몸이야. 감기만 아니었어도 1등을 맡아놓은 것이었는데. 오호, 그래? 하지만 요즘 가수는 외모도 중요하다던데. 후하,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오. 가수가 실종이라뇨. 으흑, 내일 밤은 다가오는데 라프라미스가 어제 이후로 보이질 않아요. 갈만한 곳은 전부 조사해봤는데. 아, 웃긴 사람 준다는 그. 자, 암튼 요렇게 당신 명성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뭐 일단 한번 좀 도와달라니깐 라고 하면서 이렇게 퀘스트를 줍니다. 우리가 도와드리죠. 내 산행 톡톡히 한다니깐. 오늘 늦었으니 여기서 일단 한번 주무시고 내일 밤까지 꼭 부탁드린다니까 라고 하는데, 요렇게도 이벤트상으로 하룻밤이 지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술 대회까지 여기서 자고 나면은 이제 3일밖에 안 남습니다. 이게 또 잘 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렇게 일행 중에 인간 여자 전사가 저 위로 나갔잖아요. 이거를 따라서 위로 가면 안 되고 아래로 나가야 돼요. 아래로. 일단 여기 세이브 한번 하고 위로 가버리면은,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 친구가 공연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딱 보게 되고, 달토끼 뭐 하는 거야? 야,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자, 어서 들어와서 자자. 라고 이렇게 공연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그 재력이 얼마인지 그런 걸 못 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위로 나가버리면은 아예 이벤트를 그 중간에 진행 불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밑으로 딱 내려가면은, 엇!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토끼입니다. 저의 노래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의 최신 히트곡인 강변의 여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막 웃는 이벤트가 진행하는데,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난나나나나난. 그러게요, 제가 재력이라 그랬죠. 능력이라 그래야 되는 걸 재력이라 그랬네. 돈이 많은가? 자, 아무튼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 식당에 요 할아버지한테 퀘스트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요 퀘스트, 아니 요 파티 구성에서는 이 뷰티로즈가 안 망하기 때문에, 원래는 망하는데 안 망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선 그냥 바로 가도 됩니다. 그럼 꼭 좀 찾아달라니까 막 이런 말 하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저 아래쪽에 뭔가 수상해 보이는 인물들이 두 명이 생겼어요. 원래 없었잖아요. 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가도 되고 안 듣고 가도 되는데 요번에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은? 응? 마벨, 술집은, 아이 마벨, 개집은 잘 가두어놨겠지? 호호, 염려 놓으세요. 제가 누군데요. 잘 가두어놨어요. 하하, 그래. 나는 마벨만 믿고 있지. 하지만 그 개집애가 쇼가 시작되기 전에 빠져나오면 재미없어. 잉, 걱정 말라니깐. 나만 믿어요. 근데 나머지 돈은 언제 줄 거예요? 우리 귀여운 마벨한테 당장이라도 돈을 주고 싶지만 그래도 일은 철저히 해야 돼. 그러니 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잉, 자기 정말 싫어. 막 이런 말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다 계집애 숨겨놨댔지? 어머, 그새 잊어버리다니. 아이리드 숲이라니깐. 아하, 그랬지. 하하. 이렇게 아이리드 숲에다가 누군가를 가둬놨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어머, 정말 멋진 몸매네. 호호, 같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또 봐요. 네, 아이, 성대모사 오늘은 저 못해요. 오늘은 목이 아파가지고 어제처럼 그 더빙 같은 거를 안 하면서 하려고요, 오늘은. 그리고 마벨을 할 거니까 이제 쿠마루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적색 아뮬렛을 쿠마루한테 안 뺏기고 그냥 가버렸네. 쿠마루를 그냥 때려잡아도 되겠지? 될 거야 아마. 자, 어쨌든 여기서 라프라미스부터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고 싶은 걸까? 술집 가두기. 그러게, 마벨이 술집을 가둔다라고 잘못 말해버렸네. 자,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이리드 숲이거든요? 서쪽 아이리드 숲, 여기는 슈리산,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어릴 때는 이게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길을 잘 몰라가지고 막 헤매면서 다녔었는데 이쪽을 쭉 가다 보면은 왼쪽 제일 위쪽에 여기가 바로 그 갇혀있는 공간이에요. 살려줘요! 누구지? 들어가보자! 자, 오늘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더빙을 못합니다. 목이 아파서. 아, 추워졌어요? 한기가 느껴졌구나. 아, 당신이 아프라미스로군요. 반가워요. 어서 풀어주자고. 아, 빨리 여길 나가야 돼요. 마벨이 돌아올 거예요. 마벨? 날 여기 가둔 아주 사악한 여자죠. 사악하다고요? 네,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데다가 남을 괴롭히는 것이 취미죠. 거기다 남자는 무지 밝혀요. 자기 얼굴은 생각도 안 하고. 뭐라고, 라프라미스? 네, 라프라미스가 이쁘죠. 네, 아쉽게도 파티에는 못 들어옵니다. 호호, 라프라미스 뭐라고 했지? 계속 해볼래. 마벨 언니, 아무 말도. 어머, 얘 언니가 뭐니? 아까처럼 그냥 마벨이라고 해. 잘못했어요, 마벨 언니.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제발요. 자, 이렇게 용서해주고 싶지만 뭐가 어쩌셨지? 라고 이렇게 마벨이란 캐릭터가 약간 좀 시기심이 많다, 뭐 이런 설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합니다. 너희들 잘도 저 못된 계집애가 내 험담하는데 맞장구를 쳤겠다. 우린 맞장구 치지 않았소. 시끄러, 가만히 듣고 있던 건 더 용서 못해. 다 없애버리겠어. 근데 그 닉네임이 대머리 넘버원이니까 저 캐릭터는 약간 드워프의 그 머리 벗겨진 캐릭터 있거든요? 그런 캐릭터로 했으면 좀 더 잘 어울렸을 텐데 아쉽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보시면은 이 녀석이 마벨이 별로 안 세요. 레벨 6에 HP가 122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벨은 신경쓰지 말고 다른 애들부터 일단. 그리고 자, 새로운 동료, 이렇게 7레벨에 마법 전사 하나 들어왔는데 역시나 이렇게 마법을 사용해서 적들을 잡아줄 수가 있죠. 거기다 마법 데미지도 나름 높습니다, 다른 애들에 비하면은. 아, 의자왕이랑 여왕벌이에요? 챙챙챙챙. 자, 여기서 우리 주인공이 마법 공격을 한 대 더 맞으면 좀 위험하니까 마벨을 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벨을 빨리 죽여놔야, 이게 법사이기 때문에 이때 안 죽여두면은 조금 귀찮아집니다. 일로 와서 마벨을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죽었어? 죽을 줄 알았는데. 자, 이런 각이면은 딱 어디 보자. 여기서 피라 대절을 쓰는 게 좋을라나? 안 되네. 이쯤인가? 아, 뭔가 범위 공격을 쓰고 싶은데. 아이고, 넘길 생각은 없었는데 넘겨버렸네. 어쨌든 범위형 공격을 쓰고 싶었는데 이 레벨이 낮다 보니까 법사가 마법이 몇 개 없어가지고 범위 스킬을 쓸 수가 없네. 네, 저 좁은 공간에서 마법을 써도 집이 멀쩡하네요. 게임이 다 그렇죠 뭐. 게임을 항상 보면은
던전이라던가 막 실내에서 메테오 쓰고 그러는데 막 유성이 막 떨어지는데 실내가 멀쩡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볼 때 게임이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자, 그리고 스킬 중에 피라 대저라고 하는 스킬을 배웠잖아요. 이게 관통형인데 동료까지 관통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쓰면은 이렇게 동료를 죽여서 추가 경험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경험치는 못 받습니다. 아, 얘도 한번 쓸까? 여기서 한번 더 피라 대저 여기다 쓰고. 어, 아유, 이게 뭐냐? 자기한테만 데미지가, 이게 스킬이 좀 이상합니다, 판정이. 자, 그리고 이 위스퍼링 윈드의 공격은 카드 공격인데 이렇게 원딜러예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이런 식으로 카드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친구도 마법 전사기 때문에 데미지가 나름 쏠쏠한데 저기 나중 가면은 템을 베끼질 못하기 때문에 템을 뭐 갈아 끼거나 좋은 걸로 끼우거나 막 그러질 못해가지고 발전이 없습니다. 점점 초반엔 좋은데 가면 갈수록 점점 뭔가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약해지는 뭐 그런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피라 대저 다 대저. 자, 이렇게 동료들을 죽이면서 경험치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야 좋은 스킬이에요, 이거. 동료 팀킬해 가면서 경험치 올리기에 좋은 스킬. 어, 야, 얘 하필 얘가 활을 끼고 있는데 남아있는 모든 적들이 다 이렇게 붙어버려가지고 공격을 못하네. 여기 다시 한번 피라 대저. 여기 동료 죽이면서 경험치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마리한테 몰빵을 하거나. 근데 쟤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일로 가서. 에, 맞아요. 쿠마루한테 아뮬렛을 뺏긴 다음에 다시 찾아야, 그래야 마벨 이벤트가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제껴버려가지고 어떡하지? 에디트로 아뮬렛을 만들까? 에디트로 아뮬렛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뺏긴 다음에 그 상태에서 해야 되려나? 어쩌냐? 지금 이 파티에서 볼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제가 실수로 그냥 생각 없이 하느라 실수로 제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 더 하려면은 에디트를 한번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공격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아, 아테나 맞아요. 예. 아마도 아테나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아테나랑 나중에 싸울 때 보면 둘이 똑같은 소리 낼 거야 아마. 에, 왜 똑같은 목소리 썼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힝 힝. 아이, 미스 보소. 에, 맞아요. 소리 똑같은 거 맞습니다. 여기서 중, 아, 약자리 하나 처리하고. 좋아. 야, 경험치 몰빵했네. 아, 너무 강적이군. 별 수 없어. 이 방법은 안 쓰려고 했지만 최고의 수단이다. 웃. 으앙,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좋아요. 당신들이 정 나를 죽이겠다면 내 손으로. 잠깐! 가시오. 네? 어서 가라니까. 어머, 정말 고마워요. 역시 멋진 분은 정말 뭔가 틀리네요. 호호호. 의장, 왜 그랬어? 뉘우칠 것 같지 않은데. 알아, 하지만 왠지 미워하지 못하겠어. 자, 어서 사람들이나 풀어주자. 정말 고맙습니다. 자, 뷰티로지의 지배인이 기다리고 있어. 어서 갑시다. 예, 어서 가요. 가는 거요? 자리 쓰세요. 나중에 저희 식당에 한번 들려주세요. 그럼. 자, 이 아쉬운 느낌은 뭘까? 자, 이렇게 라프라미스를 데리고 왔어요. 이주인 씨한테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그럼 전 바로 쇼 준비하러 들어갈게요. 아, 정말 수고하셨네요. 사례 언제 주실 거죠? 사례요? 아, 당연히 드려야죠. 아, 우선 일단 한번 오늘 밤에 벌어지는 저희 뷰티로즈의 자랑인 라프라미스의 노래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어, 정말이요? 그 유명한 라프라미스의 노래를, 의자왕, 그렇게 하자. 이렇게 여전사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우리도 여행만 할 수 없잖아. 흠, 그럼 그렇게 하죠. 정말 후회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뭐, 미안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후, 그래서 그렇게 됐단 말이지. 정말이지, 어쩔 수가. 그래, 알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 그나저나 이제 망했군. 아직은 포기할 수 없어요. 마지막 방법이 있으니까. 짠. 으흐, 그것은 해독약. 자기 돈이나 준비해놓고 기다려요. 쇼는 절대로 못해요.
저런 끔찍한... 딱 생긴 게 해독약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보라색에다가 조그만 약병에다가. 근데 해독약은 아니고, 그래서 라프라미스가 연습을 마치고, 아 갈증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아 컵 아깝다. 으아 큰일 났다 큰일. 라프라미스가 왜요? 라프라미스에게 무슨 일이라도? 라프라미스가 갑자기 심한 설사로. 으흐흐. 없는 머리 그만 뽑고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아까 리허설이 끝나고 뭐가 잘못됐는지 라프라미스와 무용수들이 단체로 화장실로 가서 나오질 않아요. 으흑. 그러면 이제 쇼는 다 망쳤다니깐요. 겨우 라프라미스를 찾았더니 나는 이제 해고야 해고. 정말 안 되셨군요. 저희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말을 걸면은, 아 이제 절망이야 절망. 아 그러면 되겠군. 예? 뭐죠? 무슨 생각이라도 일단 한번 도와달라니깐요. 부탁드려요. 어쩔 생각이야? 우리 중에 가수 지망생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실력 발휘해보시지. 이런 기회 또 있겠어. 후후. 뭐? 무슨 소리야? 난 이런 큰 무대에는. 지난밤에 혼자서 무대에서 쇼한 건 누구였더라 라고 하는데, 이때 만약에 위로 가가지고 쇼를 제대로 못 봤으면은 이 이벤트가 발동이 안 되는데, 쇼를 보고 나면은 요렇게 추가가 됩니다. 협박을 하는 거죠. 응? 무슨 소리야? 그거 바로 요 며칠 전에. 알았어 한다고. 하지만 망쳐도 내 책임 아니야. 하하 걱정 마. 누구도 네 탓은 안 할 테니까. 어쩌나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가 노래를 할 줄 알아야지. 후히히. 아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아 여러분들 도와주실 일이 있다니까요. 도와줄 일? 응? 그러고 보니까 이 파티는 보통 그 여자들이 백댄서고 그 다음 남자가 뒤에서 코러스란 말이에요. 근데 남자가 딱 한 명이라서 코러스가 한 명이네. 이거는 보통 성비가 맞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비티로이즈의 용쇼는 남자분들에게 언제나 최고의 인기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시간입니다. 라프라미스. 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방금 라테인 순회 공연을 마치고 들어온 어스토니아 최고의 스타 달토끼입니다. 네, 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자, 공연 중에는 조용히 있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역해가 한 명 더 있었으면 딱 네 명이 맞는데. 이 노래는 누가 녹음했을까? 근데 자 요렇게 인간 여자 전사의 노래 공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완전히 뿅가네요. 어때요? 일단 한번 우리 뷰티로즈에서 일해보시라니깐요. 예? 그럼 제가 가수? 그럼요. 아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드린다니깐요. 내가 가수를? 축하해. 아 보스도 최고라니깐요. 잘해봐요 우리. 아 의자왕님 그리고 일단 사례금 받으시라니깐요. 예 고맙습니다. 만겔더러 얻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아 달토끼님의 쇼 출연료는 안 치나요? 뭐 아 그 정도도 부족하다니깐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가시라니깐요. 달토끼도 잘 있고 끝까지 같이 했으면 좋았겠지만 너도 너의 길이 있으니까 어쨌든 소원이 이루어져서 좋겠어. 열심히 하고 꼭 최고가 돼야 돼. 고마워 모두들. 나는 그래 그럼 우린 갈게. 열심히 해. 요렇게 여자 전사를 냅두고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려고 하면은 일단 리더부터 좀 바꾸고, 여기서 이 마을을 나가려고 하면은 이 아래로 가던 위로 가던 요렇게 쫓아와요. 탈토끼 생각해봤는데 무대는 나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역시 난 모험 체질인가봐. 헤헤헤. 탈토끼 자 어서 가던 길을 계속 가자고 라고 이렇게 파티에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딱 그대로 들어왔죠. 그대로 템도 다 그대로 갖고 왔고, 다시 들어와 보면은 덕분에 우린 살았네요. 정말 감사하다니까요. 요런 말하고 끝났습니다. 뭐 다시 여기서 일해라, 생각이 바뀌었냐, 요런 말도 없고. 자, 여기서 그리고 저번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안 보여드리고 잘 그냥 평범하게 넘어왔었던 그 퀘스트인데, 여기서 요 꼬마애한테 말을 딱 걸면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어봐도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파티원 중에 얘 인간, 아니 엘프 여자 시프메이지 얘가 있으면은 요 이벤트가 진행이 더 되는데, 요새 우리 집 애가 이상해. 말도 없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도대체 나랑 얘기하려 들질 않아 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도 원래 말을 안 해요. 어머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형한테 얘기해 줄 수 없겠니? 원래 여기서 딱딱 점점점 나오고 여기서 끝나는데, 파티원 중에 있으면은 역시 이 아이도 학원폭력의 희생자인가, 이때 얘가 있으면은 걱정 말고 누나한테 얘기해봐. 괜찮아, 누나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게.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할게. 정말? 응, 약속할게. 저기 실은 어제부터 애들하고 말 안 하기 내기했단 말이야. 나 말한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라고 이렇게 사실은 말 안 하기 내기를 했었다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이거는 전혀 뭐 추가 경험치라던가 그런 거 없고 그냥 파티원 중에 얘가 있으면 그냥 볼 수만 있는, 예, 그런 별 시덥잖은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라프라미스는 구했고요. 여기서 벨마 이벤트를 좀 더 추가하려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쿠마루한테 한번 당해야 돼요. 한번 져야 되는데, 아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기도 힘들겠다. 잠깐만, 갑옷 뺏기자. 갑옷을 다 뺏겨놔야 그래야 죽지. 아무튼 쿠마루한테 한번 져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안 지고 그냥 넘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쿠마루랑 안 싸워버리고 그냥 딴 길로 가서 제껴버렸기 때문에, 그 에디트를 살짝 해가지고 쿠마루가 노리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걸 잠깐 만들어서 다시 쿠마루한테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남캔데요 뭐. 얘 왜 위치가 이렇게 안 맞냐? 역캐도 아니고. 그리고 이 게임이 뭐 템을 뺀다고 뭐 흔적이 남는 게임도 아니고. 잡고 여기서도 라이트닝 에로 한번 쓰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쓰고. 이거 잡는 게 더 빠르겠다 도망가는 것보다. 자, 지금 퀘스트를 하나 끝냈기 때문에 애들 레벨이, 그러니까 경험치가 다 차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을 잡으면은 레벨 다같이 오를건데, 여기서 1포 각 먹고 레벨 하나 올랐고. 난이요? 아니네, 주인공밖에 안 올랐네. 주인공이 레벨 다운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랐네. 자, 여기서 이벤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를 한번 한 다음에 에디트를 잠깐만 써가지고 어디보자, 뭘 할까. 있는 아이템 중에 필요 없는 거, 흑룡의 열쇠, 진실의 수정, 다이아몬드 반지. 제가 보기엔 이 다이아몬드 반지 이게 필요 없거든요. 요거를 그 적색 아뮬렛이라고 하는 퀘스트용 아이템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에디트를 사용해서 저 자리에다가 적색 아뮬렛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적색 아뮬렛. 아 오류 겁나 나네 진짜. 적색 아뮬렛. 근데 그게 없구나. 저 자리를 볼 수가 없구나 이거는, 이 에디트는. 아 이 참 귀찮아졌네. 잠깐만요, 일단 한번 시도해보고 안되면은 뭐 포기하고. 잠깐만 에디트 좀 한 1초면 됩니다. 1초, 1초는 오바고 한 5초면 됩니다. 5초. 자, 바꿨고 저장도 했고. 오케이 됐어. 자, 여기서 아이템 창을 보면은, 자 여기다 넣었어요. 여기다 원래 여기가 인벤 창인데 저기다 넣어도 되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다 넣고 이걸 이제 뺏길 거예요. 예, 네, 원래는 바로 수룡을 잡았죠. 근데 HP가 지금 이거 자면 안 되는데, 하룻밤 잘까 그냥? 이거를 자고, 예, 바로 수룡을 잡고 넘어와 버려가지고 적색 아뮬렛을 여기서 안 뺏겼었는데 이게 이벤트가 안 된다. 아 큰일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헥스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다 전문적인 에디트를 켜가지고 이벤트가 없었던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아 이래버리면은 벨마 이벤트를 보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 지면은 그냥 보고
안 봐지면 에디트를 좀 더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벨마 이벤트를 좀 더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하이. 근데 원래 쿠마루를 그냥 때려잡아도 되는 거 아니었나? 꼭 아뮬렛을 뺏겨야만 되나? 애매하네 기준이. 자, 의자왕이 레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머리도 레벨이 올랐죠? 여기서 아테나가 빨리 올라야 돼요. 아, 때려잡아도 되죠. 예, 제 기억엔 그랬어요. 근데 그게 공략이 좀 잘못되어 있는 공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공략보다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좀 더 정확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한데 제 기억엔 아마 쿠마를 그냥 때려잡아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될 거예요. 근데 저도 확실한 건 아니라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인카운트가 장난 아니네 오늘.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얘네들? 이거 빨리 무술대회 이벤트도 해야 돼가지고. 맞아, 이럴 때 경험치를 우리 여전사한테, 우리 파이터메이지한테 몰아주면은 레벨이 하나 오를 것 같은데. 여기서 라엘을 한번 쓰고 잡고, 그 다음 곰한테는 얘가 한번 쓰고. 아이고, 저기서 또 미스 하나 버리네. 자, 이게 좀 달아있으니까 요 상태에서 얘로 마무리하면 아마 레벨이 오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일단 달토끼 레벨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네? 보자, 몇 모자르지 이거? 어우 뭐야, 6천이나 모자라 왜? 아 맞아, 아까 얘가 동료 팀킬하면서 경험치 많이 먹었지 참. 아, 그때 벌어졌구나 자기가. 이 최소 6레벨은 돼야 라이트닝 포스라고 하는 마법 배우고, 그 마법이 있어야 무술대회에서 우승을 할 확률이 좀 늘어나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이거는 그 쿠마루전에서 경험치를 쟤한테 다 몰아줘야겠다, 얘한테. 그래야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고전 국산 RPG 게임 포가튼 사가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 딱 오늘 오늘 밤 10시에 화이트데이가 스팀 버전이 출시가 되는데 지금쯤 대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네. 네, 안 보나. 제가 설마 한 병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큰 컵이라고 해도 컵인데 설마.